일반 명사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봉고차도 그런 거 아세요? 1980년대 기아 자동차의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 정한미입니다. 정한미온 아니 내 뭐라는 거야? 이 뭔 소리야? 정한미온. 역사 속에 최고의 미인을 꼽으라면 누가 생각나세요?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그쵸, 양귀비 생각나시죠? 그러면 이 양귀비가 피부가 좋은 걸로 되게 유명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피부 관리했는지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글쎄요, 온천 목욕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온천욕을 정말 많이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약재 같은 거를 넣고 꽃잎 같은 것들이 또 여러 개 넣고 화장수를 넣어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심지어는 어린 사내 아이의 소변을 받아서 그걸로 목욕을 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소변까지? 네. 그리고 이제 피부에 좋다는 열대과일인 리치 아시죠? 그 리치를 매일 먹었다는데 그 리치의 산지가 궁이랑 한 800km가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려고 병사들이나 말들이 많이 죽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조금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누구나 쉽게 예뻐질 수 있잖아요. 맘만 먹어서 예뻐지려고 하면 화장품, 여러 가지 레이저, 필러, 뭐 수술 뭐 진짜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톡스에 대해서 놀랍고 신비한 의학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이제 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고 고문을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벌꿀을 먹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애들 키울 때 들어봤어요. 먹이면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지? 뭐 너무 달아서 그런가?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알아보니까 1세 미만 애들은 소화기관이 아직 좀 발달이 덜 되고 미산이 아직 약해가지고 꿀속에 이제 보툴리누스균이 있을 수 있다면서요. 이제 그게 장관에서 살아남아서 신경 독소를 만들고 그 독소 때문에 뭐 애가 심한 식중독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들이 이제 스틸? 가져온 거잖아요. 훔쳐온 거죠? 네.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보툴리늄 톡신이 현재에는 주름을 피고 사각턱에 이제 턱을 갸름하게 하는 그런 용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보툴리누스 독은 이제 음식을 매개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류 시작부터도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록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음식을 먹고 뭔가 마비가 돼서 사망을 했다. 다 이런 독 때문이라고 생각을 들기는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었고 당연히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아무도 몰랐었죠.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한창 전쟁 중이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독일 남부 빌드발트라는 곳에서 소세지를 먹고서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다량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달랐어요. 일반적인 식중독 걸리면 증상 어떻죠? 배 아프고 설사하고 토하고 뭐 이런 그쵸. 거? 그러니까 보통은 배 아프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점차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비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이렇게 마비가 돼요? 네. 하행성 마비?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작돼서 마비가 돼서 근데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료품도 부족하고 위생 상태도 안 좋았기 때문에 식중독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비가 생긴 다음에 사망을 하는 건 조금 이상했죠. 근데 때마침 인물이 있었어요. 역시 누군가 등장을 했네요. 네. 당시 의사이자 낭만파 시인이었던 케르너가 실험을 통해서 소세지 독에 뭔가가 있다. 이제 이게 운동신경과 자율신경계 마비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의심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1829년에 논문에서 소세지 독이 자극 억제 효과가 있어서 운동 과다에 의한 자극으로 인한 질환의 치료제로 이게 사용될 것이다 얘기를 덧붙였다고 해요. 그때 그 당시에? 네. 되게 똑똑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95년에 벨기에의 미생물학자인 에르멘겐이 이제 시골 장례식에 집단 식중독 조사 중에 새로운 세균을 발견했는데 새로 발견한 균이 이 케르너가 연구한 이 소세지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균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세지를 뜻하는 라틴어인 보툴루스라는 거에서 이제 이름을 따와서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 보툴리늄 어원에 소세지가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쵸. 소세지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네. 이 보툴리늄 독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소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옛날에 이제 독일 나치 때 대량 살상용으로 사용했던 청산가리, 이것보다 수천 배, 탄저균보다도 10만 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g을 공중에 살포했을 때 150만 명을 죽일 수가 있고, 이제 산술적으로 전 인류를 죽이는데 한 4kg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보톡스균을 썼다는 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연구가 급비리에 진행되기도 했고, 이제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이 약물의 안정성이 너무 약해서 적에게 이게 효과적으로 살포하는 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는 사용을 못했다. 실제로는 쓰이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때 이제 이렇게 개발시켰던 기술들이 오늘날 보툴리늄 독소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될 수 있었죠. 대부분의 것들은 전쟁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레이저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되게 엄청 맹독인데 언제부터 질환이나 이런 때 쓴 거예요? 1960년대 말에 미국 안과의사인 앨런 스콧 박사가 사시를 치료하는 방법을 찾다가 1971년에 보툴리늄 톡신이 이거에 효과가 있다,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 사시랑 눈 주변 근육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떨리는 안검 경련, 그런 거에 효과가 있다고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1978년에 이 독을 이용해서 오큘리늄이라는 약을 개발했고, 미국 제약사 엘러가는 900만 달러의 이 약의 소유권을 사들이면서 제품명을 보톡스라고 바꿨죠. 근데 이 보톡스가 너무 유명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보톡스가 엘러간의 등록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일반 명사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원래 초코파이가 오리온에서 만든 과자잖아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빵 사이에 마시멜로 껴놓고 그게 코팅 입힌 과자를 우리가 다 그냥 초코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봉고차도 그런 거 아세요? 봉고가 지금은 이제 한 10명 정도 인원이 타는 작은 승합차잖아요. 근데 이게 1980년대 기아 자동차의 봉고 코지라는 차가 있었대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이렇게 유래한 거래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찾다가 알았어요. 보톡스에다 갑자기 봉고차 초코파이 봉고차로 다시 역사로 돌아가서 1985년에는 신경과 의사들도 운동 이상 질환 이런 거에 응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컬럼비아 대학의 신경과 의사인 부린이 목사경, 이렇게 목이 기울어지는 거에 치료로 보툴리늄 독소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안면주름이 펴지는 좋은 부작용? 이런 거를 관찰한 거죠. 발견했구나. 근데 안타깝게 관심을 별로 안 가졌어요. 그러면은 언제 이게 주름 펴진다 라는 거는 알게 된 거예요? 밴쿠버 대학교의 안과 의사인 잔 캐루더스가 안검 경축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눈 주위랑 이마에 이제 독소를 주사를 했는데 너무 인상이 좋아진 거죠. 치료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남편분이 피부과 의사였던 거죠. 그래서 피부과 의사인 남편에게 이거를 얘기를 해줬고, 1982년에 남편인 알테어 캐루더스가 그의 클리닉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미용 목적으로 최초로 독소를 주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효과가 이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발견을 1991년에 세상에 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톡스는 치료용으로는 물론 이제 미용 목적으로도 인기를 끌었고, 그 뒤로도 과민성 방광이나 겨드랑이 다한증 이렇게 보톡스가 여러 군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톡스가 다양한 질환에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제가 갑자기? 보톡스가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일 때 이 근육들이 신경 전달 물질, 이걸 이제 아세틸콜린이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전달을 받아야 얘네가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명령어가 없으면 얘네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마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톡스가 이 명령어인 아세틸콜린을 차단을 하니까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목 안쪽 근육에 만약에 작용을 하게 되면 말을 잘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만약에 이제 호흡 근육에 이제 이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호흡을 억제하게 되면 사망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요. 보통 이런 무서운 부작용들은 근육 목적을 치료를 하는 그런 다량을 쓸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드문 부작용이고, 피부과에서 그냥 미용 목적으로 소량의 보톡스를 사용할 때는 사실 이런 부작용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죠. 얼마 전에 엄마 눈가 보톡스 놔드렸는데 눈 쳐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기다리세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서 편해지잖아요.
오늘은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의 하나인 보톡스에 대해서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숨겨진 이야기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